그리고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는 우선 가로서부터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우선 찍어주시고, 두 번째 요걸 찍습니다. 그러면은, 요 20이 먼저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 5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CHA 엔터, D 엔터, 20 엔터, 5 엔터 하시고, 수평선을 클릭해 주시고, 수직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테이프 영상을 깎여나가요. 그래서, 치수를 뽑아보시게 되면, 가로가 20, 세로가 5가 나오죠. 요렇게도 가능하다. 못따기엔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으로 하는 못따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테이퍼 형상으로 하는 못따기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설명을 이렇게 마칠게요. 자, 우선 수평선 L 엔터 하시고요. 수평선을 그려주셔야겠죠. 직교 ON 하시고, 자,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요, 직계 ON 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단차별로 거리를, 이제 선을 그려줍니다. 22 그려주시고, 1차. 두 번째는 15. 세 번째는 12. 네 번째는 10. 8. 그 다음에 12. 3. 그 다음에 13.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전체 거리 뽑아주세요. 95가 나오는지. 95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우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사이사이 있잖아요. 사이사이마다 색깔은 달리하세요. 아니면 지우셔도 되는데, 지우는 건 좀 배제하고 요 사이사이마다 색깔을 좀 달리해주시면 좋아요. 구분이 좀 되니까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죠? 클릭해보면은 색깔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선을 선택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뭐 굳이 뭐 안 해도 선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위에 오른쪽에 있는 22짜리 선 있죠? 얘를 옵셋 시켜주면 돼요. 얘는 옵셋 거리가 얼마냐? 5죠? 5 엔터 하시고, 5 엔터, 숫자 5 엔터 하신 다음에 윗방향으로 5mm만큼 옵셋을 합니다. 그러면 끝난거죠. 1차. 그리고 오른쪽 수직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끝이죠. 이렇게 반띵. CN선반은 CN선반이에요. 축도면, 선반에서 사용되는 축도면들은요 반만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대칭 복사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반만 그려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10이 되겠네요. 10. 테이퍼 영상인데, 제일 큰 파이가 20이니까, 5 엔터, 10 엔터 하시고, 요 두 번째 선을 10mm만큼 옵셋 시켜줍니다.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위에와 아래쪽을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러면 얘는 다 그려진 거고, 두 번째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네요. 15. 세 번째는 5 엔터, 15 엔터 하시고, 30의 반이니까 15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5만큼 한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음. 그 다음에는, 36 나누기 하면, 18이 맞죠? 36 나누기 하면 18, 8이 16이니까 18 엔터, 5 엔터, 18 엔터 하셔가지고 이 선을 또 위로 올려줍니다. 얘는 수평이니까, 잠깐만요. 수평이 아니구나. 얘는 대각선이죠 지금. 잠깐만. 대각선 18, 10mm니까 맞죠?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대각선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고, 이 선은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그 거리 8짜리 얘도 18이죠? 그래서 얘도 바로 그냥 5 엔터 18 엔터 하셔가지고 옵셋 시켜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또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수평선 있죠?
얘는 20이 되네. 40이니까 그냥 5 엔터 20 엔터 하시면 되겠고 20mm만큼 올리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선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선, 이 선은 23이 되네요. 거리가 23, 23mm만큼 또 옵셋시켜 주시면 되겠고 5엔터 24m 이 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됐죠. 얘는 누나리네, 그죠? 누나. 누나를 여기는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 누나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마지막 62 나누기 1하면 31이죠. 31 엔터 하시고 5 엔터 31 엔터 하신 다음에 또 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연결 수직선 연결 요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우선 1차 완성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셋으로 대략 반 정도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다기 필렛, 그 다음 누운알 그거 마저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선 누운알 먼저 그릴게요. 누운알은 우선 A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시작점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찍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 클릭 그 다음 0부터 2엔터 하시고 끝점 클릭 그 다음 R엔터 하시고 R값은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A엔터 끝점 클릭하시고 0부터 2엔터 반대쪽 끝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 R엔터 그 다음 100엔터 하시면 이렇게 누운알이 완성됩니다. 그럼 다 된 거고요. 치수를 기입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100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못다기 들어갈게요. 못다기는 CHA 그 다음 D값 E 그 다음 T엔터 T엔터 이거 꼭 환경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 위쪽에 두 군데 있죠? 못다 해주시면 돼요. 거기 보면 E-C2라고 써있잖아요? E-C2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못다 한 거죠. 여기 1차, 2차 이렇게 못다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서리 선, 모서리 끝점이죠? 모서리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 연결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못다 부분 표현 완료. 그 다음에 반대쪽 있죠? 끝에. 끝에 C1.5가 또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 1.5만큼 또 수정하셔가지고 1.5 CHA 엔터, D 엔터, 1.5 엔터, 엔터 한 번 더 여기 이제 못다기도 해주셔야겠죠? 앞쪽에 여기도 못다기 해주시고 그러면 다 됐네요.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마지막 필렛 F 엔터 F엔터, R엔터 4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쯤에 여기다가 이제 필렛 하나 주시면 되겠죠. F엔터, R엔터, 4엔터 하셔가지고 여기다 필렛 주시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띵 정확히 딱 반 그린 거예요. 이게 다 되셨으면은요 MI 명령을 이용하셔가 대칭복사 대칭복사 하시고 대칭복사를 이용하셔가지고 전부 도형 선택 그 다음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중심점 있죠? 중심선 수평 중심선을 수평 중심선의 양쪽 끝점을 다 찍어주시고 엔터 한번 더 치시면 돼요. 그래서 MI 엔터 다 잡아주시고 싹 엔터 그 다음에 양쪽 끝점을 찍어가지고 엔터 한번 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다 된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수평선 있죠? 얘네들은 다 지우세요. 지우고
아이고, 수평선만 지우셔야 돼. 수직선은 건드시면 안 되고.